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감사행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보고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실상이나 또는 광명도서 보시면서 감사행을 해서 많은 체험을 했다는 사례들을 보셨을 겁니다. 감사행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도대체 감사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행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감사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선정해서 한 분 한 분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이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생명실상 자매도서죠. 광명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감사는 주어진 은혜에 대한 반사판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창밖에 지금 찬란하게 아침에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만은 저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해서 마침내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아무것도 없는 그 진공 상태의 우주 공간을 지나올 때는 반사하는 매개체가 없으니까 우주의 어떤 지구의 성층권을 지나서 어느 정도 바깥으로 나가 보면은 캄캄하다고 하죠. 반사하는 물질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구라는 반사체가 있어서 비로소 태양빛이 도달을 해서 환하게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에너지도 발생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넘치게 베풀어지고 있지만은 우리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 마음으로 그것이 마침내 가치를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개발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마음이 대단히 고조되고, 향상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먼저 그 감사의 대상으로서 저희들은 먼저 항상 부모에 대한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신의 자식으로서 이 지상에 태어나와서 자신을 표현하게 될 때 먼저 부모가 나를 지상에 태어나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해 주셔서 기회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은 저는 이 신의 생명의 그런 훌륭한 모습을 표현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부모가 나를 이 지상에 있게 해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감사해야 할 첫 번째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부모님에게 감사를 드리라고 감사행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당신이 그 우리 부모를 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우리 부모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막 가정마다 각각의 그 심각한 상황들이 있으셨겠죠. 근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감사를 드리자고 하는 그 감사의 의미라고 할까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런 현상적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나를 애를 먹였던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그런 아버지나 또는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어머니에 대해서 또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내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내가 말려 들어갈 뿐이지 사실은 그 배후에 더 우리를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라고 가르쳐 주려고 나타나온 관세음보살과 같은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진짜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릇된 모습으로 나타나온 것은 내 마음의 반영으로 점점 더 그것이 나쁜 모습으로 더 거기에 색칠이 더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나타나온 모습의 부모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이 이미 온전하게 완전한 생명으로서 뭔가 서로 사명을 가지고 이런 영적 수업을 서로 부대끼면서 하면서 마침내 그 진실에 눈뜨게 하는 역할을 담당해 줬던 그 안에 있는 빛나는 보석과 같은 완전한 부모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 연유는 여러분들이 감사행을 직접 해보시면 알게 돼요. 아, 이런 면도 좋은 면이 있었네, 저런 면도 좋은 면이 있었는데 왜 근데 내가 그 한 가지 좋지 않은 모습에만 마음이 걸려서 저런 부모다 이런 부모다라고 마음으로 심판을 하고 그거를 일생 원망을 하고 지냈을까 하고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그 스크린상에 비춰진 영화의 원필님이 완전한데도 불구하고 스크린상에 비춰진 그림자의 모습에 내가 마음이 끄달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춰진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완전하게 거기에 최상의 모습으로 건전하게 계시는 본래의 모습으로서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한 모습을 봐드리지 못했던 것을 오히려 참회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잘 새겨보시고 감사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에 대한 감사가 마음 깊이 이루어졌을 때 마침내 우리가 부모의 생명을 통해서 또 조상에 이르고 그래서 마침내 신의 생명에 이르는 그런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영적인 신의 계보의 흐름을 마음으로 깊이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나의 생명이 신의 생명이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깊은 자각도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부모에 대한 감사를 실천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부모 감사행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살아계신 분이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시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육체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육체를 통해서 영적인 영원을 살고 있는 위대한 생명이 그 본질이기 때문에 영계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옮겨가셔서 건전하게 그곳에서 수업을 이어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감사행을 하실 때는 단정하게 앉으셔서 의자도 좋고 또 뭐 바닥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를 가능한 한 고추 펴는 게 좋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합장을 하게 됩니다. 합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아무래도 이렇게 조화롭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불교식의 합장은 가슴의 높이 정도에서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들은 상당히 높여서 코앞에 엄지손가락 마디가 올 정도로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는 팔에 그 각이 각각 60도 그래서 180도 정삼각형의 형태를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합장을 하고 힘을 최대한 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실상관 자세인데 이 자세가 힘들다는 분도 계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고. 자꾸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빼시고 그래도 이거 들고 있으면 아프다 집중이 어렵다 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럴 땐 좀 내리세요. 한 1, 2분 내려서 조금 쉬신 다음 다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은 감습니다. 눈을 감는다고 하는 이유는 앞에 나타나온 물질 세계, 우리는 이제 나타나온 세계를 현상 세계라고 합니다만은 현상 세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주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감은 눈 채로는 약간 15도 정도를 위를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감은 눈 속에서도 밑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어두워지고 마음이 그 다음에 쉽게 졸음이 옵니다. 약간 위를 바라보면은 위라고 하는 건 정신세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마음이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15도 정도 위를 바라본 상태에서 편안하게 어깨에 힘을 빼고 정삼각형의 형태로 그리고 손바닥은 너무 이렇게 딱 붙이거나 이렇게 벌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계란 하나를 이렇게 말아줬다고 편안하게 그런 느낌으로 그냥 편안하게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앞에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 대 영으로 생명 대 생명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아버지 어머니 하고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은 영계에 계시든 여계에 계시든 육체 그의 생명은 자각을 못하실지 몰라도 영은 생명은 시공을 초월해서 즉각적으로 서로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차리십니다. 그래서 그의 불령이 말하자면은 나누어진 생명이 그 앞에 와 계시다고 생각하고 앞에 계신 것처럼 실감나게 생생하게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동안 제가 지난 날 여러 가지 은혜가 많았는데 마음속으로 불평을 해서 죄송했습니다. 제 생각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그렇게 심판하고 부족을 지적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습니까?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부모, 우리 부모한테는 용서가 안 된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은 먼저 지난날 그 부모로 인해서 괴로웠던 심정을 말씀을 드리세요. 부모님 그렇게 싸우실 때 제가 얼마나 무섭고 괴로웠는지 아십니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어쩌자고 그렇게 저를 공포로 몰아넣으셨습니까? 어린 마음이지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하고 꾹꾹 담아뒀던 말씀을 드리세요. 네. 그리고 계속 탓만 하면은 어느 쪽도 마음이 편치 않고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억압됐든 부모니까 그래도 내가 미워하면 안 되잖아 하고 꾹꾹 눌러뒀던 그 억압의 뚜껑을 마개를 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출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왔을 때 그 꾹꾹 누르고 있었던 부정적인 마음의 힘들이 계속 여러 가지 병이라든지 불행한 다른 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표현시켜서 내보내자고 하는 겁니다. 발산시켜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라지게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났으면은 하지만은 그렇게 싸우시는 부모님은 또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마치 상처가 나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그 상처에다가 제가 불평을 한 것은 마치 거기다가 약을 발라드린 것이 아니라 소금을 끼얹은 것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어두운 모습만이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것은 저 역시 감사한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저 역시 어두운 데 익숙한 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고 제 문제였습니다. 저 역시 그런 면을 보는 모습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 못지않게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좋은 교훈을 보여주셨던 것인데 제가 자신의 내용은 모르고 바깥에 드러나온 모습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심판하고 마음으로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 어느 정도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났으면 그다음부터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을 감사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실 텐데요. 저희들이 먼저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예전에 양주동 박사라고 기억이 나시죠? 그분이 곡을 작사하신 그런 노래입니다. 어버이날에 예전에 왜 많이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 노래를 먼저 2절까지만 같이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긴 다음에 아버지 마음이라는 노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나와 있는 것은 어머니 마음이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신 다음에 아 이런 마음으로 나를 키우셨고 나 역시 자식을 키우면서 이런 마음으로 키웠는데 내 자식은 소중한데 나는 어떤 자식이었는가 아 그랬구나 나는 부모한테 정말 마음으로 기쁨을 드리는 것이 많이 부족한 자식이었구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감사를 표해보자 이런 심정을 담아서 감사행을 하시면 됩니다. 음악이 끝나면은 그다음부터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15분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눈을 감고 먼저 어머니 마음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 먼저 조상님 감사합니다를 3번 합니다. 시작. 조상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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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15분 정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행 하시는 시간은요. 집중이 잘 되시는 분은 한 30분 정도 하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사를 적어도 하루에 한번 정도는, 좋은 영양제를 먹는다. 아니면은 매일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약들. 그 혈압약이다 생각하고 드세요. 그런 드시는 심정으로 해보세요. 먼저, 부모에 대한 밝은 마음이 개발되어 오고,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뵙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정겨운 생각이 들고, 부모를 생각하면 이제는 그립고 그런 마음이 마음에 깊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요.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어 옵니다. 거기서부터 진짜의 진리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리의 서적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안 보이던 내용들이 새롭게 이해되어 오기 시작하고 실상관이라고 하는 이런 신과 일체가 된 느낌을 가지고 명상하는 시간도 상당히 집중이 잘 됩니다. 그래서 꼭 이 감사행은 부모 감사행이 우선 기본입니다만은 남편 감사행, 자녀 감사행, 뭐 또 원망하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행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응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생활에 이 감사행을 잘 실천해 보셔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신의 자식을 우리들 이 지상세계에서 성취하는 그런 뜻있는 날들이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